안녕하세요. 여수와 폐수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와 폐수는 북경에 있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 북경 일대를 보면은 이렇게 그 조백하가 흘러내려요. 이 조백하가 바로 여수와 폐수입니다. 같은 강인 거예요. 그 사기 조선 열전에 보면은 조선에는 3개의 물결이 흘러내린다 했습니다. 이게 이 온유화가 이렇게 뭐 반듯하게 흐르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렇게 영정하로 흘러듭니다. 이 온유화의 이름이요, 수벼수예요, 수벼수. 네, 백도백과에서 찾아보면 수벼수라고 돼 있고요. 이 수벼수가 흘러드는 이 강이요, 강. 그리고 조백하도 사실은 이렇게 별도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밑에서 합류합니다. 그래서 세 강이 합류하는 곳이 열수다 했어요. 영정화가 바로 열수가 되는 것이고요. 조백하는 원래 조선화였어요. 조선화. 그러니까 선수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습수, 선수가 합류하는 열수. 여기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북경 일대입니다. 그 조선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수와 폐수도 북경에 있는 거죠. 이 조백하를 경계로 해서 또 고구려가 이제 건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주요 포인트는 여수와 폐수 위치를 찾는 거니까요. 관련된 기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록이요, 이 자치통감입니다. 예. 제가 그 위치 비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그 사설은요, 자치통감하고 한서지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치통감의 기록을 매우 중요하게 그 사료로 취급하지 않는 뭐 이병도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엉터리 지명 비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는요, 거의 자치통감의 기록을 갖다 베꼈어요. 그래서 이게 삼국사기 기록은 자치통감의 기록이 신뢰할 만하니까요. 삼국사 기록도 이제 신뢰할 만하지만 좀 사서로서는 이게 고구려 본기는 거의 자치통감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보면 자치통감의 수양제 대업 7년, 그러니까 611년 4월조에 이 수양제의 거가가 탁구네, 탁구요, 탁구네 임사궁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도에서 이 다음 페이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는요, 자치통감의 기록을 기록에 따라서 여름 4월에 거가가 탁구네 임사궁에 이르자 사방의 군사가 모두 탁구네 모였다는 거잖아요. 탁구네. 그러니까 이 탁구네 위치가 어딘지 이걸 찾으면 금방 요수 폐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남쪽 상건수가에서는 상건수가요, 이 상건하 또 상간하라고 부르는데 이게 영정화입니다. 영정화. 그러니까 영정화 이제 벌써 영정화가 나오니까 위치가 이제 대략적으로 나와버리죠. 예. 영정화 가에서 물가에서 토지의 신에게 의제를 지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수양제에 임시 행궁을 설치했는데 그 임사궁 남쪽에서는 상제에게 유제를 지냈고, 개성. 개 있어요, 개. 개는 바로 북경 남쪽에 있었던 거죠. 나중에 개현은 이 요동 쪽으로 위치가 변경됩니다. 어쨌든 개성은 이 당시만 해도 북경 남쪽에 있었던 거예요. 마조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정화가에서 이 수나라 침략군들이 제사를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탁군하고 그러니까 영정화 이두 가지가 일치하는 위치를 찾으면 됩니다.
더 이게요 수나라군의 그 수양제군의 침략만이 아니고요 자치통감 정관 18년 644년 11월조에도 여러 군대가 유주에서 대대적으로 집결했다 제군 대지버 유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군이고 육군이고 여러 뭐 군대 뭐 기마병이고 모든 군대가 유주에서 대대적으로 집결했다는 거잖아요. 이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계에서는 또 이걸 그대로 이제 그 가져왔어요. 유주에서 여러 군대가 대대적으로 집결했다. 운제와 충차를 제작하도록 하였다며. 운제라는 그거는 이제 사다리, 사다리. 성벽을 올라가는 사다리하고 충차는 성벽 깨뜨리는 그런 그 병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기를 이게 유주 일대에서 제작을 했다는 이야기는 자, 이병도 박사 이야기대로요. 이게 만약에 유주가 저쪽 그이 요하 그 저기 서쪽 요소에 있었다 그러면 그 있다 그러면서 이게 고구려 평양까지 거기서 이제 공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유주라는 곳이 유주라는 원래 그 여기가 북경이에요, 북경. 이게 북경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그 인정하는 사실인데 이거를 이병도 박사는 유주가요. 저쪽에 그 요하의 서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의무려 거기 의무려의 한이 있거든요. 거기가 유주라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비정을 하면서 그 운제와 충차를 그러면 거기서부터 고구려 평양성까지 갔단 말입니까? 바보들이 아니죠. 자, 그러면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탁군의 위치는요, 바로 이 북경의 남쪽에 위치하는 탁주의 탁주. 오늘날 탁주입니다.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약간 북쪽에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유주는 북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개나 탁군이나 북경에 여기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나라 당나라 침략군이 집결한 곳이 여기예요. 그리고 영정하가 여기죠. 위쪽이 상가나 상거나 뭐 이름 여러 가지로 불려요. 이 영정하고요. 온유화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 영정하에 흘러듭니다. 그리고 그 요수는 위쪽은 소요수라고 하고요. 아래쪽을 대요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소요수가 요수가 이렇게 흘러내려왔다가 백하하고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물이 더 커져요. 그래서 대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수입니다. 이게 요동과 요소를 가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집결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기를 이쪽으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고구려가 위치한 곳은 바로 이쪽이었던 거고요. 예. 당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당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태종 이세민이 여기 왔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이 당산이라는 지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영정하의 밑에 있는 역수를 폐수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폐수로 만약에 자 이미 그 수나라 당나라 지대의 국경이 만약에 그 역수였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여기에 이게 집결을 하겠습니까? 수나라 당나라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수는 폐수 요수가 될수 없어요. 호타하도 될수 없고요. 그러니까 영정하도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두 요수 폐수를 영정하, 역수, 호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틀린 거예요. 여기에 바로 수나라 당나라 군들이 여기에 집결을 했는데 어떻게 이쪽에 금방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나나입니다. 나나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요. 이 나나가 요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는데 나나가 어떻게 요수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요수라 그러면 고구려가 여기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고구려 고조선이. 근데 고조선이 왜 여기 있죠? 북경에 혹은 개 탁군에서 여기까지가 천리가 넘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산에서 서울 여기까지 거리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을 공격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막 여기서 무기도 만들고 해갖고 이게 부산까지 끌고 옵니까? 그것도 수많은 강이 여기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절대 여기가 요수나 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국경이 아니에요. 고구려와 고조선이 있었던 곳은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가 러시아군을 이끌고 그 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도 국경지대에 딱 집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집결지가 중요한 이유는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건너편에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북경에서 이렇게 평양성 이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가지를 않았을까요? 고구려 군사들은 이미 이 험한 물줄기 물이요. 여기가 한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가 있어요. 이게 어양 일대 여기 백하 일대만 해도요. 일야구도학이라고 박지훈이 쓴 열하일기에 보면은 하룻밤 사이에 아홉 번의 하나의 강을 아홉 번 건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여기가 또 다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그러니까 여기는 뭐 100명이 그냥 뭐 수십만 대군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험지예요. 험지. 그러니까 이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침략군들이 여기 북경 일대에 집결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장성은 어떻게 쌓여 있었냐면 조양에서 이게 그 양평까지 밖에 못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조선하고 고구려 그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예맥 세력들까지요. 다 여기를 계속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이 페이스로 물러났다는 거잖아요. 요거는 그 고조선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북경의 그 개, 탁군, 이쪽에 직결했던 그 수나라, 당나라 군들이 바로 공격 대상이 바로 이 요양, 요양이라는 곳이 바로 지명이 폐수예요. 폐수. 그러니까 요양의 옆에 이게 폐수가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지명이 지명 폐수가 요양을 폐수라고도 불렀어요. 사서에 보면 요양과 양평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다 요동이에요. 요동. 고대 요동. 그래서 이 요택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요동으로 침략을 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수군은 이쪽 이게 제나라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수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양성이 여기 이쯤에 평양성이 있으니까요. 이게 이 물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평양성을 친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자, 한서 지리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한도 기리지 요동군을 한번 보십시오. 요동군이라는 곳은 진나라가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녕성 지역은 유주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유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한서 지리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서 지리지 보시면 양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평. 양평에 목사라는 관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관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평이 바로 요동의 치소라는 걸 아시죠? 그리고 망평이 있었는데요. 대요수는 세외에서, 세외라는 것은 만리장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 바깥에서 대요수가 거기서 발원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안시성에 안시성이 있었던 곳이에요. 안시성도 요동군에 있었던 거예요. 안시에 이르러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근데 1250리를 흘러간다고 했어요. 1250리에 대해서 나중에 이 대요수의 길이가 왜 1250리인지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 양평하고 요양이 있어요. 요양은 대량수는 서남쪽으로 흘러 요양에 이르러 요수 아래로 흘러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경총여
송요라고 하는 이 송나라의 관찬 병서인데요. 관에서 편찬한 병서예요. 그 송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송나라에서 그 병서를 써가지고 이 자기들이 이제 그 상황을 그 판단을 하려면은 병서의 지리지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거기 영경주군 12에 보면은 동북쪽으로 백서하를 지나가지고 70리를 가면 단주에 도달하는데 조선하를 지나 90리를 가면 고북하구에 도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단주 할 때 단자는요, 요 박달나무 단자입니다. 즉 백단연 할 때 이 박달나무 단자하고 똑같아요. 백도백가에 따르면 이 단주는 북경시 미룬구 백단연 일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백단연만이 아니라 이게 두 개의 현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명은 이게 고조선 세력이 만들었던 지명인 거죠. 박달나무 단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박단은 뜻이죠. 백단은 아주 박단은 뜻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이 백단연이 바로 예, 평양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백악산 아사달 할 때 이게 백악산 아사달이 바로 백단연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평양이라고 이름을 안 졌지만 보십시오. 여기도 다 양평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게 평양을 거꾸로 쓴 거예요. 평양성이 바로 이 백단연 일대에 있는 거예요. 구당서 지리지에는 후한 때 사해현이 단주다. 어양군에 있다 그랬어요. 그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경 동북쪽으로 백하를 지나가요. 이게 백서하는 백하를 가리키는 거예요. 백하 일대를 지나가지고 어양군의 단주에 이르고 그 다음에 조선하에 도달한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고북구 장성에 도착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열하일기에서 그 박지원이 거쳐갔던 북경에서 그 고북구 장성을 지나가지고 열하까지 갔던 그 코스하고 똑같은 코스입니다. 예, 그게 옛날에 그 예, 이게 북경에서 그 고북구 장성을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바로 예, 요동군 지역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북경이 여기 있어요. 자, 요수가 요렇게 흘러내려온다고 했죠. 요 위에서 소요수가, 이 소요수는 바로 조하를 가리킵니다. 조하가 요렇게 내려와요. 요렇게 내려오고, 여기 백하가 여기서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합류를 합니다. 미룬에서. 그래서 대요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백하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조백하라고 하죠. 조선하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게 바로 국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폐수죠. 그러니까 백하가 밝다는 뜻이고요. 비류라는 말도 밝다는 뜻이어서, 백하와 비류수는 같은 말입니다. 여기가 어양군이 있었던 거예요. 조선의 어양군. 여기 조선의 그 도비 백단, 여기가 바로 평양, 그 왕암성이 여기 있었던 거고요. 음료산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서한평이 바로 여기, 요 일대가 서한평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한평은 북경을 공격하는데 굉장히 요충지죠. 그러니까 서한평을 동천왕이 나중에 이제 공격을 하니까 광그검이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요수의 동쪽이니까 이게 이쪽이 여동군. 요수의 서쪽 요서군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양군이에요, 어양. 예. 그리고 북경의 북서쪽에 회례, 이쪽 지역이 상곡군. 그리고 북경 남쪽에 바로 여기가 오우평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나라 이 침략군들이 이 침략을 하러 이게 지점을 다 지정했을 때요. 다 요동. 여기가 현토군이 이쪽이고, 이쪽이 요동, 요 밑에 쪽이 이게 요동이고요. 이게 낭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침략 지점을 보면은 다 이 여기에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명들이. 그래서 우북평은 이쪽 남쪽에 있었던 겁니다. 북경 남쪽에. 우북평이 마치 이쪽에 있었던 것처럼 중국에서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죠. 여기는 우북평이 아니에요. 우북평이 아니고요.
그냥 고구려 땅이에요. 우북평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북평은 여기 있었어요. 한 번도 이쪽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